2018 봄 학기 카오스 강연 파트 2 모든 것이 있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강연의 사회를 맡은 UID의 수학과 교수 이준엽입니다. 오늘 강연은 이번 수학 크로스로 모든 것이 있다 파트 2 강연 첫 강연입니다. 수학이 다른 여러 분야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혹시 지난 파트 1을 들어보신 분 혹시 손을 들어보실까요?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난 거에 이어서 수학 크로스 강연 시리즈에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파트 2는 오늘 경제학을 시작으로 해서 전산학, 뭐 생명수학 다양한 분야의 수학의 응용들을 갖다가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파트 2가 보다 생활에 관련되어진 내용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유용하고 재미있을 걸로 기대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강연자 소개에 앞서 2부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저와 명지대학교 김두월 교수님께서 패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2부 토요일의 첫 번째 주제는 경제학은 어떤 학문인가? 내 경제에도 도움이 되느냐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 게임 이론과 현실 적용의 문제입니다. 패널 토론 주제만 살펴봐도 파트 1과는 달리 훨씬 더 실생활과 가까이 다가가 있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강연의 주인공이신 강연자를 갖다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을 인생에 빗대어 쉽게 설명해 주시는 걸로 유명하신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한승구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제학 자가 이 과학재단 강연에 오신 게 처음이어서 굉장히 뜻깊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경제학은 인문학과 수학 어디쯤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아무래도 사람이 사는 사회를 다루니까 인문학은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항상 수학적으로 좀 더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강연을 듣고 나셔서 청중들께서 집으로 이 기억만 꼭 가져갔으면 한다 싶은 내용이 있으면 미리 한 말씀 주시죠. 예, 경제학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전혀 안 그렇고요. 오늘 들으시면 아 이게 쉽구나, 심지어는 아주 재밌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재미있는 강연 기대되어지네요. 그럼 한승구 교수님의 강연 게임이론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 경제학과 한승구입니다. 예, 오늘 주제는 게임 이론입니다. 다 들어보셨죠? 게임 이론 들어보신 분? 아, 예. 예, 손을 안 들어주시는군요. 야, 예. 좀 더 협조적으로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게임 이론이란 무엇인가를 좀 설명하려는데요. 뭐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힘들고요. 근데 게임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친구들끼리 하는 카드 게임 비슷한 겁니다. 이 카드 게임 같은 거를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해도 크게 잘못되지 않은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하러 근데 이 카드 게임을 하느냐? 카드 게임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러분 카드게임 하거나 뭐 친척들이 모여서 고스톱 칠 때 한 100명 모여서 치나요? 아닙니다. 뭐 한 3명, 4명 이렇게 모여서 치죠. 그래서 숫자가 한정돼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공부할 때는 그냥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오르죠. 근데 게임할 때는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자기 패가 잘못 들어온다든지 옆에 사람이 너무 타짜 같은 고수면 이게 게임에서 자꾸만 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가 아니라 옆에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 바로 카드 게임과 같은 상황인데 이런 일이 경제 현실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막 열심히 핸드폰을 만든다고 잘 팔리지 않는 게 아이폰이나 LG전자에서 그보다 더 잘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쓴다든지 이런 일이 충분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마 자기가 잘한 것만큼 그 애플이나 LG전자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마치 내 패가 이 정도인데 다른 사람 패가 더 좋은가 카드게임에서 신경 쓰는 것처럼 항상 그런 거를 신경을 쓸 겁니다. 그런 거를 이제 전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전략적인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게임 이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뭐 크게 잘못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임 이론의 예로 하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예일 텐데요. 게임 이론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가위바위보 모르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예, 안 해보신 분, 예, 다 해보셨죠? 예,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위바위보를 할 때 그
나는 계속 가위만 낸다. 또 나는 보자기를 태어나서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다. 라고 하신 분은 아, 다행히 안 계시군요. 이상하게 우리는 가위바위보를 할 때 가위바위보를 섞어서 냅니다. 왜 그렇죠? 당연한 건데, 왜냐하면 태어나서 해보니까 안 섞으면 형편없이 지잖아요. 가위만 계속 낸다는 소문이 나면 아, 한승구는 가위만 낸다. 그럼 저랑 모든 가위바위보하는 사람은 주먹을 내서 제가 계속 꿀밤을 맞을 겁니다. 뭐든 내기에서 지고 뭐든 뭐 설거지 당번이 되고 이러겠죠. 그런데 왜 그럼 가위바위보를 우리가 섞어내냐를 한번 게임이론적으로 수학을 이용해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강연하신 분들과 달리 아주 기초적인 더하기하고 곱하기만 나오는 수학이니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를 충분히 하실 것 같습니다. 이 표는 가위바위보 게임을 나타낸 건데요. 뭐 가위를 둘이 내면 비기니까 둘 다 0을 얻는다 이런 거고요. 한 사람이 가위를 내고 바위를 내면 가위 낸 사람이 마이너스 1, 바위를 낸 사람이 1 이렇게 얻는 겁니다. 나중에 저희가 좀 진행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라스베가스에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아니고요. 제가 가정을 한 겁니다. 라스베가스에 가위바위보라는 그 도박 기계가 있습니다.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가위바위보 기계는요, 그 사람이 아니고 가위바위보를 저랑 합니다. 화면에 가위바위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주먹을 냈는데 이 기계가 가위를 냈다면 제가 이깁니다. 그럼 기계가 저한테 1달러를 주고 제가 지면 제가 1달러를 내는 이런 식의 기계입니다. 다행히도 이 기계의 주인이 지금 사회를 보신 이준혁 교수님이셔서 제가 라스베가스에 갔더니 살짝 귀뜸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라고 귀뜸을 해주셨냐면요. 이 기계는 가위가 50% 나오도록 설정이 돼 있고 바위가 30%, 보자기가 20% 나오도록 설정이 돼 있으니까 한 교수님 요거 참고해서 요 가위바위보 여기서 이 기계랑 하세요. 라고 하면은 귀중한 정보죠. 그렇죠? 이건 보통 사람은 모르는데 이 정보를 딱 얻었다. 그럼 여러분들은 가위바위보를 어떤 비율로 섞으실까요? 바위를 제일 많이 낸다. 맞죠? 예. 그러면 가위하고 보자기 중에는 어떤 거를 많이 내실까요? 용감하게 한번 여기 가장 젊은 참석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예. 가위가 많이 나오니까 바위를 많이 내겠죠? 바위를 몇 퍼센트 정도 내겠어요? 100%. 또 다른 분. 지금 저 학생은 바위만 낸다고 하는데 가위나 보자기를 내실 분. 학생이 너무 답을 맞춰줘갖고 지금 뻘쭘해졌는데요. 답이 이 학생이 말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면은 한 반 정도의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가위가 50%니까 바위를 50% 내고 바위가 30%니까 보자기를 30% 내고 보자기가 20%니까 가위를 20%로 섞어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꽤 있고요. 뭐 아마 여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처음에 이걸 질문을 받았을 때는 그치 가위가 50%니까 바위를 50% 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바위를 내면 이길 확률이 50%입니다. 보자기를 내면 이길 확률이 30%예요. 그렇죠? 가위를 내면 이길 확률이 20%예요. 그러면 이길 확률이 50%인 것만 계속 내는 거하고 이길 확률이 50%인 거, 30%인 거, 20%인 거를 섞어서 내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높을까요? 아무리 섞어봐도 50%가 안 됩니다. 왜 더 낮은 놈들하고 섞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계속 바위만 100% 내시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돈을 많이 따는 방법이 됩니다. 이해가 가셨죠? 정답은 바위 100%입니다. 어휴, 너무 잘 맞추셨는데. 예. 앞으로 좋은 대학교 수학과 가실 것 같아요. 예. 축하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질문이 다시 나옵니다. 우리는 왜 가위바위보를 섞어 할까요? 앞에서 우리가 그 라스베가스 기계 이상한 얘기, 참고로 그 기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서 찾아보지 마시고요. 그런 기계의 예를 내고 어색하게 말씀드린 거는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라도
확률적으로 유리한 게 있으면 저희는 그것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저는 안 똑똑하다고 해도 조상 대대로 지금 가위바위보를 석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가위바위보에 각각 세 개의 기대값이 똑같지 않으면 저희는 석거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개를 계속 석고 있다는 것은 가위바위보 중에 어느 하나도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없고 기대값이 같다는 반증이 되는 거죠. 이 점을 이용해서 저희가 게임 이론학자들이 계산을 해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섞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쭉 적어놨는데요. 그래서 이 알파라는 것은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상대방이 가위를 낼 확률입니다. 대타는 바위를 낼 확률이고요. 당연히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니까 볼을 낼 확률은 1-알파-베타입니다. 뭐 여기 오신 분들은 확률의 합은 1이라는 것은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상대방이 알파, 베타, 1-알파-베타 확률로 섞고 있다고 했을 때 내가 가위를 내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알파 확률로 가위를 내니까 빅이기 때문에 알파 확률로 0을 얻습니다. 예. 상대방이 바위를 내면 제가 지겠죠. 그래서 지면 나의 값은 -1입니다. 반면에 상대방이 보자기를 내주면 제가 이깁니다. 그래서 1입니다. 그래서 요 첫 줄이 뭐냐면 상대방이 알파의 확률로 가위, 베타의 확률로 바위, 1-알파-베타의 확률로 보자기를 낼 때 내가 가위를 내면 얻게 되는 기대값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두 번째 줄은 바위의 기대값, 세 번째 줄은 보자기의 기대값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 개의 기대값 중 어떻게 된다고요? 세 개가 같아야 됩니다. 예, 그 중학교 수학 정도로는 풀 수 있으니까요. 아마 집에 가셔서 이걸 풀어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답이 어떻게 나오나요? 펜스바 다음에 아, 답이 알파 베타가 3분의 1로 나옵니다. 예, 벌써 이제 이 수학과 교수님들은 암산으로 5분 전에 다 계산을 하셨는데 아직 암산이 안 되신 분들은 대개 가셔서 계산해 보면은 예, 대개 5분 내에 나오고요. 그래도 계산이 안 되시면 중학교 자녀분에게 여쭤보면 계산을 해드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동안 수수께끼였던 왜 가위바위보를 나는 섞어서 하고 가위바위보를 3분의 1 확률로 하느냐, 예, 게임 이론이 해결해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설명을 하나 해드린 겁니다. 또 하나 문제를 좀 바꿔서 보셔야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가위 이런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 어려서 했는데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길 때 뭘로 이기냐에 따라 꿀밤을 다르게 맞는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가위로 이기면요 꿀밤을 한 대밖에 못 때리고요. 가위한테 지면 꿀밤을 한 대만 맞습니다. 그런데 바위로 이기면 꿀밤을 두 대 때려요. 지는 건 가위겠죠? 그래서 가위 냈다 지면 꿀밤을 두 대를 맞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자기로 내서 이기면 와, 세 대를 때릴 수 있고요. 바위를 내서 보자기한테 지면 세 대를 맞습니다. 돈 내기로 해도 됩니다. 네, 돈 내기로 해도 되고요. 이 경우 가위바위보 중에 어떤 거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내게 될까요? 예, 우리 명문대 수학과를 예약하신 우리 젊은 참석자분이라면 뭐를 많이 내시겠어요? 네. 보자기를 많이 낸다. 네. 아, 조금 공부를 더 하셔야지 명문대 수학과를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당연하죠. 왜? 보자기를 내면 세대를 때릴 수 있는데 누가 세대를 또는 돈을 3천 원을 얻을 수 있는데 뭐하러 가위를 이겨봐야 이거 괜찮습니다. 한 대밖에 못 때립니다. 그래서 보자기가 제일 많이 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똑같은 원리로 아까처럼 계산을 해봅니다. 달라진 건 뭐냐면 이제 이길 때 여기가 질 때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가 되거나 여기 마이너스 3이 되거나 이기면 2가 되거나 해서 아까 저희가 준 것처럼 숫자를 바꿔서 넣어보면 재밌는 것은 제가 요 위에 써놨는데 예,
그걸 못 보셨네요. 예, 저도 써놓고 잊어버렸어요. 예, 답이 있었습니다. 알파가 뭐냐면 가위를 낼 확률이 2분의 1 50%고요. 보자 그 주먹을 낼 확률은 6분의 1. 그래서 따라서 보자기 낼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게임을 할 때 사실상 보자기가 가장 센데 이 게임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내게 되는 것은 보자기가 아니고 보자기 잡는 가위를 많이 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조금 여러분 이제 안 해보셔서 그러는데 저도 이제 학생들하고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처음에 보자기라고 생각하고 내요. 그러다가 상대방이 가위를 내서 지잖아요. 한 대쯤이야. 근데 탁 맞잖아요. 정신이 번쩍 나요. 이거 맞으면 안 되겠다. 이거를 세 대를 맞았다간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냐? 보자기한테 지면요. 세 대를 맞아요. 그러니까 주먹은 내면 안 돼요. 그럼 주먹을 안 내려고 치면은 보자기 이기는 가위를 자연하게. 왜? 상대방도 주먹을 안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자기 내봐야 소용없고 상대방이 가끔 보자기 내면 내가 가위로 막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막 교차하면서 해보면요. 사실상 저기 집에 가셔서 해보기는 하는데 저기 따라하시다가 또 가정 불화가 나면 제가 책임 못 지니까 그거는 좀 가정 관계가 좋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해보면 가위를 가장 많이 내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거를 못 믿으시겠죠? 이거를 그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권투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권투 선수가 이렇게 왼손을 앞에 내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자, 이 선수는 오른손잡이일까요? 왼손잡이일까요? 오른손잡이다. 왼손잡이다. 왜 왼손잡이라고 생각하세요? 왼손이 앞쪽에 있으니까. 예. 앞에 분은 이제 고개를 설레설레 지으시는데 그러니까 요즘 권투가 얼마나 인기가 없으면 어린 학생이 권투를 안 봤죠, 한 번도. 예, 옛날에 홍수환 아저씨 막 엄마나 챔피언 먹었어 이런 거 못 보셨죠? 옛날에 정말 권투를 국민 스포츠 열심히 봤는데요. 보면 이렇게 쓴 사람이 오른손잡이고요. 이렇게 쓴 사람이 왼손잡이예요.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면 그러면 오른손 제가 이렇게 쓴 게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을 많이 쓸까요? 왼손을 많이 쓸까요? 첫 번째 오른손이 셉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막 이렇게 때리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권투 선수는 어떻게 하냐면 왼손을 잽잽잽 날리다가 훅 이렇게 날립니다. 왜 오른손이 센데 왼손을 많이 쓸까요? 근데 이게 저희가 그냥 아유 권투 선수는 무식하니까 수학을 모르니까라고 할 수 없는 게 로마 시대부터 2천 몇백 년 동안 권투 선수들이 이기려고 기를 쓰다 보니까 뭔가 내가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을 내밀고 왼손을 더 많이 쓰고 오른손을 가끔만 내밀어야 내가 이길 확률이 높아진다고 경험을 통해서 이게 증명이 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 그걸 설명하는 게 아까 가위바위보입니다. 보자기가 정말 센 펀치를 날리는 하나 딱 맞으면 세 대 꿀밤을 때리는 건데 이 보자기를 안 쓰고 꿀밤 한 대밖에 못 때리는 가위를 많이 내잖아요. 가위를 2분의 1을 내고 보자기는 3분의 1만 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 권투 선수 이 폼을 보면요. 왜 왼손을 앞에 내밀고 있을까요? 제 반대쪽에서 이 교수님 잠깐 나와주셔도 되나요? 예. 이게 잠깐 안 때립니다. 안 때리면 잠깐 나와주시죠. 예정이 없던 일인데요. 마이크 안 들어주셔도 되고요. 저랑 똑같이 이렇게 서주시고요. 제가 천천히 오른손을 때리니까 막아보세요. 왼손을 때리니까 막아보세요. 어느 쪽 막기가 더 쉬우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빨리 때려볼까요? 오른손 막기가 쉽죠. 왜? 앞으로 내밀고 계시니까 멀리서부터 막을 수 있어요. 왼손은 여기 계시다가 나오려니까 거리가 짧아서 잘못하면 탁 맞을 수도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왼손을 앞에 내밀고 있다는 게 상대방의 오른손을 지금 제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이 들어오면 딱 맞겠다고 생각하고 앞에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른손이 세지만 오른손이 나가면 상대방이 그걸 딱 기다리고 탁 막아요. 아무리 세도 펀치가 얼굴에 못 맞으면 상대방은 충격을 하나도 안 맞습니다.
대신에 왼손은 오른손 막느라고 왼손 내밀고 있기 때문에 왼손은 상대방이 막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왼손을 툭 치고 툭 치면 힘은 약하지만 맞는다는 거죠.